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 배우는데요. 이름하여 데크라고 합니다. 데크 in 파이썬. 맨 첫번에 우리가 다룰 거는 abstract data type이고요. 그 다음에는 time complexity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데크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또몇 가지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는 double ended queue의 준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데크를 보면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것 같아요. 이거를 발음하기를 데크라고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데크 있어요. ordered collection.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ordered collection입니다. queue나 step 이런 것들이 다 ordered collection이죠. ordered collection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dictionary입니다. 또 set 또 ordered collection이 아닙니다. set이나 dictionary는 우리가 프린트하려고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프린트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where items added and removed from either end. 그러니까 양쪽에서 더했다 뺐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stack이나 queue는 one end에서 넣을 수 있고 one end에서 꺼낼 수 있죠. Q에서는 in Q, d Q를 한쪽에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양쪽에서 할수 있습니다. newest item is at one of two ends. 그러니까 지금 in Q를 했든지 push를 했든지 그것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든지 혹은 이미 알고 있듯이 doubly linked list로 이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데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대기에 더할 때나 삭제할 때는 양쪽 끝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front고요. 여기에 back입니다. 혹은 rear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add 할수 있죠? 여기서 remove 할수 있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back에서도 마찬가지로 add 할수 있고 remove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flexible한 데이터 스트럭처죠. 좀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time complexity입니다. 우리 stack하고 queue를 배우면서 이게 big of one인지 big of n인지 늘 관심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심사를 가진 이유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큐를 구현했을 때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left end에는 big of n이고요. right end에는 big of one입니다. 큐가 있었을 때 이게 리스트라고 하면 list of 0를 이거를 제거할 때는 이 엘리멘트들을 다 하나씩 shift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죠. big O of n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엘리멘트를 팝할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big O of 1 이었습니다. 데크에서는 이두 오퍼레이션이 똑같이 컨스턴트입니다.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left나 right end에 pop도 할수 있고 append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 이런 과정은 같고요. 그다음에 arbitrary item을 indexing해서 access할 때는 여기는 big O of n이 걸리고 여기는 constant time이 걸립니다. 그러면 리스트도 여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두 오퍼레이션은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디서요?
큐와 스택에서. 이두 오퍼레이션을 큐와 스택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죠. 결론적으로요, It is useful for implementing elegant, efficient Python의 큐 and 스택. 큐와 스택을 구현하고 싶을 때는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데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아, 데크를 그냥 그 자체를 큐나 스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큐는 큐답게, 스택은 스택답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션을 잘 허용 안 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와 스택을 만들 때 덱을 베이스로 해서 큐와 스택을 만들면 참 빠르고 효과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크의 에디트를 살펴보면요. 물론 empty 덱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덱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큐와 스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덱이 empty 아닌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append 하는 거, 또 오른쪽에서 pop 하는 거. 오른쪽에서 하는 것은 그냥 append pop입니다. 근데 왼쪽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left를 붙였습니다. 리스트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엘리멘트에다 인서트 하려면요. insert 0,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을 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pop이죠. pop. pop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pop을 앞에 거를 하려면 pop 0.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맨 뒤에 거를 하려면 pop 하든지 또 append 하든지요. 요두 개는 리스트에서도 big O of 1입니다. 근데 이두 오퍼레이션은 big O of n입니다. 이거 리스트 케이스죠. 그런데 데크에서는 둘다 constant time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런 오퍼레이션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데크에서도 insert i, a 뭐 이렇게 인덱싱을 사용할 경우에는 big O of n이 걸립니다. 이게 에디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리스트의 pop과 pop0를 time complexity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pop0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big of n이죠. pop은 엘리멘트 수가 1 million 늘어날지라도 n이 증가할지라도 시간은 constant로 걸렸습니다. big O of 1 걸리는 데크일 경우 이런 프로파일링을 하면 똑같이 요 초록색 pop과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는 늘 time complexity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팔린드롬 체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팔린드롬 여러분들 익숙할 텐데요. 예를 들면, 레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레이다는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다 레이다죠. 이런 단어를 보고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이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려면, 스펠들을 체크하는데, 이 데크를 사용하면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먼저 데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트링을 모두 저장합니다. 근데 스트링을 저장하는데 스펠링 하나하나를 데크에다 넣어야죠. 그 다음에는 양 끝단에서 스펠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같은지 비교해 봅니다. 물론 다르면은 팔린드롬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같으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스펠이 하나가 남거나 혹은 하나도 남지 않았으면 그것은 팔린드롬입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 데크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아니면은 데크를 사용하는 example로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팔린드롬 체커는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크를 활용해 보면서 연습하는 연습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example들이 있습니다. Hello World. 이 단어 양 끝단을 체크해 보면
H하고 D하고 다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체크하자마자 false로 체크될 겁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둘이 같죠. 그 다음 스펠을 체크합니다. AA 같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체크 안 하고 OK 팰린드롬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할수 있고요. 뭐 간단한 코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코딩하다가 하나 더 생각한 거는요, 이런 겁니다. 레이더 어퍼케이스로 시작할 경우 같다고 판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칸마나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알파벳이 아닌 것도 무시하고 보면 이것도 팔린드롬입니다. A 더, A 플랜, A 커넬, 파고다. 이것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같습니다. 이런 것도 팔린드롬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팔린드롬 체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에는 아주 유용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맥슬랜이라는 옵션입니다. 이 맥슬랜은 데크의 길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시파이 할수 있습니다. Maximum length of given deck입니다. 이 맥슬랜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정해주면 이 데크는 항상 그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큐를 집어넣으면 큐가 만약에 오버플로우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앞에 들어왔던 엘리먼트, 아이템들은 다 제거됩니다. 차례차례 제거되고 자동적으로 최근에 인큐된 큐 아이템들만 데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오픈한 파일 5개만 항상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Last 5 pages in a browser. 최근에 닫은 탭의 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옵션들은 이 데크로 구현했을 겁니다. 여기 쉬운 예제가 있네요. 데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슬랭을 3로 미리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웹사이트를 집어넣었어요. bing.com, yahoo.com, google.co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edu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left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구글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 개만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리스트는 인큐되고요. 가장 먼저 들어왔던 아이템들은 차례차례 제거되는 거죠. 이것이 데크입니다. 엑서사이즈로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Define deck queue class using deck such that the test code works as shown below. 여기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익숙해지죠? 테스트 코드예요. 테스트 코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 위에 코드가 있고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테스트 코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deck, queue 클래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define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파일 이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 이름은 모듈이죠. 모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크립트 파일. 요 모듈이나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테스트 코드를 드렸으니까 이 테스트 코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디파인 하는 겁니다. 힌트까지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게 랩에서 코딩할 때 파일로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요 파운드 사인 없애고 퍼센트 셀 매직이라고 그랬죠? 요셀 매직을 사용하면 write file and file name 그러면 코드 셀이 바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코드 에디터 같은 거 사용해서 거기서 직접 코딩하고 거기 터미널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DeckQ 클래스가 디파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init 메소드를 디파인 해놨고요. iterator 메소드를 제가 디파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Summary. DeckQ는 double ended queue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파이썬에 이미 built-in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append, pop이 constant time에 작동한다는 거죠. 파이썬에 있는 데크를 사용해서 우리는 큐와 스택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떻게 데크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time complexity analysi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